이상 우리에겐 추위는 없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추위는 더 이상 없다. 네. 어제도 춥던데 좀 밤에? 아 그건 반말이고. 아니 춥더라고. 이게 방송될 때쯤이면 다음 주여가지고. 그럼 덥겠죠 이제. 그죠. 네. 세찬 바람을 타고 눈발이 날립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성북구 북악산 부근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발라디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오베이션 3개를 먼저 하면서 오베이션을 진짜 오랜만에 시연을 해보게 됐었는데요. 오베이션이 발라디어랑 엘리트랑 레전드를 하고 아다마스를 저희가 안 했어요. 뭐 아다마스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기회가 되면은 전해드릴 거고요. 이게 뭐 어쨌든 그 예전에는 이렇게 뭐 하울링을 잡고 공연장에서 픽업 뭐 사운드를 바로바로 낼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카본 소재의 기타에다가 뭐 이렇게 착용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걸리는 각이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기술적인 진일보였었는데 당시에는 70, 80년대는 당연히 그랬겠죠. 예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어쿠스틱한 재질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그거를 정리해내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바꾼 스펙이 정체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를 진짜 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카본의 재질과 오베이션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걸 그냥 기술적인 대안으로 저희가 그냥 막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거라기보단 이제는 그냥 오베이션의 어떤 정체성과 감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요. 첫 시간에 할 거는 C2079AX5.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2079AX5니까 아마도 엘리트 AX의 엘리트나 레전드 쪽이 되지 않을까? 아 레전드겠네요. 레전드. 네 커스텀 레전드로 적혀있네요. 네 레전드네요. 네, 이게 모델명만 보고는 레전드인지 엘리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안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안에 적혀있어요. 네 안에 적혀있죠. 오베이션. 네. 네. 커스텀 네. 레전드. 그렇습니다. 이게 엘리트였으면 그거였겠죠. 멀티홀이었겠죠. 네. 네, 레전드. 메이딩 코리아 모델이고요. 전장 105cm. 무게는 2.53kg로 오베이션은 전부 다 2.5kg 전후에 무게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두께 130mm, 구프레 뒤뚤레는 72mm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구프레 뒤뚤레는 가장 가늘어서 넥감은 아주 편안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쉐입은 딥 컨투어 컷어웨이, 상판은 AAA 그레이드 솔리드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축구판은 리라 코드입니다. 헤드머신에는 크롬 그리고 화이트 버튼 아주 예쁘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오리너구리 같이 생긴 오베이션 특유의 그 넥도 그 헤드도 네, 뭐 당연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너트너비 43mm입니다. 지판 목재는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1mm. 그리고 픽업에는 OP 프로 스튜디오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브릿지에는 에보니가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 저번에 했었던 마지막이 레전드 플러스였는데 레전드 플러스는 그래도 세대 중에는 점수를 잘 받았었어요. 맞아요. 가격 동일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뭐랄까 홀 없는 어쿠스틱 홀 없는 네 약간 좀 소리가 멍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밑은 다 잘라낸 느낌. 맞아요. 밑은 싹싹 잘라낸 그렇다고 느낌. 하이도 맞냐고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잘 정리돼 있어요. 그 오베이션 특유의 그 뭐랄까 이 뒷판의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딱 정제되어 갖고 그 부분만 탁 잘라놓은 직사각형의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아, 딱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피드 사운드 이거나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4번 심은데 나무난 소리. 이런 사운드 약간 뭐랄까 이런 기타 사운드는 코러스랑 그 다음에 뒤에 뭐 약간 어떤
신스 사운드라든가 이런 걸 같이 곁들여서 들어야 소리가 이쁠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 옛날 비시데스. 그죠. 맞아요. 뭐 한 대로 끌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사운드가 좀 아쉽다. 그렇죠. 베이스도 별로 없고.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앰프 사운드는 저번에도 그랬지만 일단 특성화 자체가 앰프 사운드에 더 적합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운드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힘이 정말 좋고, 근데 나무 느낌이 아니죠. 그렇죠. 네, 나무 느낌이 아니고 뭔가 딱딱한... 굉장히 맞아요. 딱딱한 대리석 같은 느낌의 네, 사운드가 맞아요. 있어요. 나무의 느낌이 이게 아까 그냥 일반 통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인공적인 느낌이 아니다인데 앰프에다 딱 꽂고 치는 순간 뭔가 굉장히 엄청 거대한 맞아요. 네. 기타의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그걸 극대화시킨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물건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쑥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일반 통 기타는 약간 그 울림이 좋고 이런 게 약간 교회에서 치는 느낌, 교회 이제 이렇게 성가대도 있고 목가 저렇게 딱 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시청에서 치는 느낌. 그게 뭐야? 전부 다 돌로 되어 있는 그 벽 같은 느낌에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 약간 차가운 느낌. 그러니까 맞아요. 교회의 그 따뜻한 느낌과 시청의 그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다면 차가운 네. 느낌이 더 가까운. 약간 단단하고 예 엄청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쿠스틱이 앰프 톤이 이제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지금 집이면 막내 돼지가 지은지 네. 늑대가 들어올 수 없는 사운드 네. 네. 그런 느낌 약간 좀 딱딱하고 거대한 느낌이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맞아요. 인공미가 느껴지긴 합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이런 게 딱딱하기 때문에. 이 그 뭐랄까 실수를 이제 요하지 않을 만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뭔가를 뻗어나가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앰프 사운드가 이게 좀 좋은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명확하고 거대하죠. 그죠? 그죠? 네, 그런 느낌이지 네, 않나? 좋습니다. 저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를 해봤고 이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얼마만큼 살랑살랑 거릴 수 있는지 바람 겁나 세게 불 것 같은데 태풍 아니야? 태풍. 네,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뭐랄까 그렇다고 막 엄청 억시게 부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맞아요. 또 살랑거리지도 않아요. 살랑거리진 않아요. 네, 확실히 네. 훅훅 밀고 들어오죠. 바람이다. 느껴지는 이게 그 뭐라고 하지? 브리즈의 느낌이 아니라 브리즈는 아니고요. 네, 그 느낌이 아니라 적어도 윈드. 네, 윈드요. 네, 적어도 윈드가 윈드.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람이 좀 시게 불어오는 곳.
등에 시계 넣어줘야 돼. 이렇게 시계 부르는 것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오베이션은 이런 게 매력 포인트였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다른 기타와 비교했을 때 더 좋은 매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취향에 맡깁니다. 명함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사운드가 되게 강렬하고 좋아서 누군가는 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인우 씨가 얘기했듯이 약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 나가는 각그랜저라고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각그랜저 감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딱딱하고. 저는 그때는 기술, 지금은 감성 이렇게 드릴게요. 네, 몇 대 몇? 네, 88입니다. 역시 이게 레전드가 그래도 저번에도 레전드가 8 받았죠. 8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그 원시적인 이걸 좀 오베이션을 갖고 원시적이라고 하는 건 좀 웃기기는 한데 그렇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가장 파격적인 기술적인 기타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가로본능 그런 느낌. 네,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이었고 그렇죠. 지금 보면은 골동품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 뭐랄까 오베이션 기타를 딱 보여주면 지금 이제 오베이션이를 써봤던 사람 또는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이거에 대한 할 얘기가 엄청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우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정관 예우가 좀 있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2778AX1 모델 130만원짜리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타 하지만 지금은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의 등살에 약간 오갈 곳을 잃은 기타. 마음 아프다 뭔가. 약간 그렇지. 나보는 것 같고 이제. 네, 오베이션 같은 기타리스트 황명엽 씨 모시고 시끄럽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오베이션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뭐? 갑자기? 나 요새 사람들한테 마무리 시키는 거 이렇게 좋아해. 갑자기? 아니 요새 이게 버릇처럼 돼가지고. 아 근데 자, 요즘에 구독 유튜브 뭐 좋아요 잘 안 하잖아요 유튜버들. 아 근데 뭐 우리는 그냥 버릇처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